우리 검찰 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하면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 결과적으로 그거는 권력의 눈치를 봐서 권력의 신여가 되는 검찰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른바 기술을 파괴하고 검사장이든 또는 고검장이든 이런 분들이 때로는 검찰총장보다 후배이기도 하고 또는 선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이 독립적인 어떤 수사 주체로서 수사 논리에 입각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보면 대통령은 뭐 이를테면 적폐에 대한 수사 또 과거 기득권과 특권 반칙에 행해졌던 것에 대해서 일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또 동시에는 내부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리자는 뜻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걸리면 여당이라고 해서 안 봐준다라는 네. 것이죠.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통령의 장악력이나 통제력이 떨어지고 또 이른바 참모들 가운데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뭐 코드 수사를 해왔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과한 우려가 아닌가. 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죄가 있는 곳에 칼이 간다는 게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압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자들의 외압에 정면으로 맞서서 폭로하기도 하고 항거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수사 원칙을 관철시켰던 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아니 좌천돼가지고 그 지방 검찰의 평검사로 다 떠돌아다녔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기계 또 강골 검사로서의 그 검찰 상을 우리 국민들이 높이 평가한 거죠. 정치 보복을 하고 그래서 공포사회를 조성하려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내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죠. 예.